힘들었다는 거 알겠어.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산 거, 너한테 힘든 일이었던 것도 알겠어. 그런데 너 그런 말 한 적 없어.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한 건 너였고, 그건 생일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친구와 같이 있겠다고 한 것도 너였고, 아플 때 말 거는 것도 싫다고 병원 가자고 차에 태웠을 때 즐겁다 도망쳤던 것도 너였어. 그거는 말했으면 좋았잖아. 왜 말 안 했겠어요. 선배는 너무 바쁘니까, 그 바쁜 거 이해해줘서 내가 좋다니까, 생일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기고 아파도 엄살 안 떨고 씩씩해서 좋다니까, 나는 선배가 너무 좋으니까.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.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다는 말을 하는 거다. 알았으니까 달라질 부분이 있을 거고,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. 선배가 저번에 했던 말, 내가 없어도 되면 진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, 그 말 듣고 내가 안 흔들렸을 것 같아요. 그런 말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. 근데도 그만하고 싶어요. 나는 1년 동안 그거 하나 배웠거든요. 우린 안 달라질 거예요. 나는 계속 배고픈 사람 같을 거고, 선배는 자전거 위에서 못 내려올 거고, 나는 점점 더 외롭고 선배는 점점 더 피곤하고. 한 번쯤은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? 한 번쯤은 나도 선배한테 1번 될 수 있어? 회의 중이었습니다. 네. 고마웠어요. 난 진짜 안녕. 네. 방금 전달 받았습니다. 내일 중으로 만나서 이야기 마무리 질 예정이고요. 안 와, 확실해. 누나 안 받아요. 아, 사무실도 안 받아. 자나 봐. 준수 너 집으로 데리러 가. 태희야 너는 숙직실 가서 조부장님한테 콘솔 좀 부탁드려. 노래 다 들어있다. 나는 아나운서실 가서 상황 보고 바로 전화할게. 누나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죠? 그럼 같이 있어줘.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잖아. 아, 혼자 두지 말고 지금 바로 가. 안녕하십니까. 방송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왜? 저희 DJ가 지금 도착을 안 해서. 야, 저기 아나운서 당직업. 실제요. 까만 라디오 바로 지켜봤더니 자긴 개구리 좋아한다고. 어이, 잘 간다 진짜. 야, 저기 첫 곡은 걸려있어? 네. 어. 강석준 본부장 위에 있던데. 에이, 안 돼, 야. 야, 걔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. 오세영 아프다, 못 온다, BGM 특집으로 두 시간만 하겠다. 그거 세 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. 아니, 내가 웬만하면 부르겠는데, 어? 제가... 아이고. 부장님, 노래 다 넣어놨는데.
나는 나를 다 아는 사람 말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편했어요. 내가 진짜 씩씩하다고 오해하는 사람이나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내가 한 사랑은 다 그렇게 끝났어요. 난 항상 부둥어가 입 벌린 쪽에 서 있었고 불안하고 애타고 선배한테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. 근데 안 그래도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네 말은 그럼 그게 연극이었다면 그날 선배가 본 건 내가 평생 해온 연극이 끝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. 50초 남았어요. 이번엔 세 곡 이을게요.